김현정의 뉴스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뜨겁습니다. 예. 2475님, 대통령께서 자기 책임을 좀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과거 적폐가 쌓여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분은 좀 한심하게 느껴지셨다 그러셨어요. 6583님은 의자에 앉아서 국무회의에서 하는 사과는 아니죠. 국민 앞에서 유족 앞에서 해야 됩니다. 또 과거 관행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럼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갈 건가요? 예,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7925님도 전쟁에서 지면요 최고 지휘관 내 직접 잘못이든 아니든 지어야 하는 거고 대통령의 직접 잘못이건 아니건 대통령 잘못입니다. 이러셨어요. 6722님도 여하튼 대한민국의 선장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했습니다. 탑승인원 한 명을 곱하기 10만 명 해보세요. 그럼 4,700만 명이 탑승했는데 3천만 명이 사망 실종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대한민국 코. 이런 의견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반면에 2149님은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는데 왜 이 대통령 가만히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뭘 하면은 왜 대통령이 나서서 다른 사람 눈치 보게 하느냐라고 하고 대통령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힘들겠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대통령, 뭐 관료, 국회의원들도 다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2149님 그러셨어요. 또 3344님은 사과는 세월 후에 운영진 대표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해야지요. 이런 분 계시고요. 뭐 그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94116님, 대통령 사과가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사람 죽고 온 국민이 다 슬퍼하고 외국 사람들도 슬퍼하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어미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예. 새끼가 죽어서 비통한 심정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 이런 문자가 네. 많이 옵니다. 온 국민이 이건 뭐 지역을 넘어서고 이념을 예.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이나 진정성은 국민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책임 회피와 희생양 패러다임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인데요. 갑자기 최대 이슈로 세무그룹 비리가 등장하고 여기에 뭐 기독교 이단 종파긴 합니다만 구원파라는 종파가 얹어지고 하면서 혹시 외부에서 희생양을 골라서 비판의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지적받을 거 있고 뭐 비리를 갖다가 들춰내면 비리가 나오겠지만 마치 흉악한 집단으로 치부한다거나 혹시나 저항할 힘이 없는 그룹인 걸 확인하고 골라서 대리로 희생시키면서 분노의 방향을 틀려고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의 사과도 책임 총리가 아니고 책임만 지는 총리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설득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한 건지 모르지만 범국민적인 온정주의가 또 발동되고 있는 것도 불만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온정주의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뭐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이 뭘 요구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지금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걸 국민이 판단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예. 자. 우리 구호금 거둡시다. 성금 거둡시다. 구호품 예. 받습니다. 생수하고 라면은 옆에 잔뜩 쌓여가는데 책임은 사라져버리는 이 과거에도 보였던 구태의연한 모습들에 국민들이 선뜻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꾼도 등장한대요. 앞에서 예. 유가족 한 분이 그래서 성금 모금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러셨어요. 예. 성금 모금 구호품 모집 운동이 아니라 지금은 국가재난 대책의 정비 세월호 수습 수사의 경과를 감시할 시민 감시 운동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예, 예. 언론은 또 계속 오보를 내고 있고 자극적인 보도를 내고 있고 또는 언론이 지금 통제받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와 관계기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예. 통신의 기사와 통신을 베껴 쓴 언론 기사들은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선생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아, 선생님이란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예요?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정부와 관계기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예.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선생님과 교육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뒤집혀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오버치고 예. 좀 크네요. 결국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이미 오랫동안 근본부터 흔들리고 썩어서 무너져 있는 건데
이거를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국가와 권력의 이름으로 예, 예. 여론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또 언론은 거기에 결코 응해서는 안 된다. 예. 또 우리 사회의 붕괴를 막거나 국민을 결속한다는 취지로 힘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해서 희생양을 등장시켜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유가족들 보니까 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저희랑 인터뷰하고도 이런 뭐 상황을 봐도 말이죠. 네. 이제는 사뭇 아파하고 힘들어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달라, 예. 실천해달라라는 단어를 그렇습니다. 아까 사용하셨어요. 그 실행. 그대로 옮기자면 유가족들이 국민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집단 이기주의로 뭉친 권력과 선박 관계자들을 그리고 지키지도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 및 관계기관에게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가족들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가족들이 아파하고 우리도 이웃으로서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 이걸 무조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와 그 비극과 참극에 의해서 생긴 상처를 그 스트레스 장애야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4.19 때문에 5.18 예. 때문에 제주 4.3 때문에 생긴 비극과 거기에서의 다친 상처들을 또 국가기관이 민간인 사찰하면서 생긴 공포 국가정보기구가 대선에 불법 개입하면서 생긴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 또 노동자 정리해고와 이에 따른 자살, 아우 다 스트레스 장애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어찌 보면 사회와 권력의 폭력이 있었고 그 폭력의 희생자들이지 스트레스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건. 그 심리치료 받으면 돼. 이런 예.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뭐 시간이 없어 제가 설명드리긴 좀 뭐합니다만은 이게 먼저 뭐라고 불렀냐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쉘쇼크라고 불렀어요. 포탄 충격. 예, 예. 전쟁터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충격을 받고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 이걸 포탄 충격이라고 불렀거든요. 2차 세계대전은 전쟁 피로라고 불렀습니다. 예. 예, 힘들게 전쟁터에서 살아남아갖고 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 조금 애매해졌죠. 6.25 전쟁 때 한국 6.25 전쟁 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군사적 효능의 소진. 병사로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쓸모가 없이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 애매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남의 나라 전쟁에 끌고 가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한 책임은 사라지고 예. 아유 이 사람이 스트레스로 장애를 좀 입었어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그 말을 아무데나 막 써서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갖다가 감추는 말로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네요. 말씀도 그러네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세월호 참사의 비통함은 시민민주주의나 시민민주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시민으로서 이웃으로서 지금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소중한 경험인 거죠. 지금 당장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어딘가 누군가 희생당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문제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의 비극이 생긴 다음에 거기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의 비극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거는 내 일은 아닌데 나한테까지는 영향이 안 올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죠. 시민으로서 공감해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머리를 말씀이시죠. 맞대고 예. 서로 다른 생각으로 생기는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예. 스스로 해결하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힘인데 그러네요. 나와 관련 없고 관심들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참사로 점점 왜소해지고 겁이 많아지는 대신 더 포용력 있고 더 실천력 있는 더 위대한 국민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요. 부모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을 무사히 길러내려면 예. 학교 오가는 길, 학교에서 식당에서 먹는 거. 뭐 이런저런 모든 거에서 아이들을 무사히 길러내려면 부모와 학교의 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힘이 마을 모든 사람들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야 된다는 걸 참 맞는 말씀이에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배웠습니다. 나만 고이 잘 키워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수학여행 예. 보내면 뭐합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는 안전하지 못한 그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이들은 또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